점심 한 끼 먹으러 부산까지 가서 부산에서 한 시간 더 달려서 최종 목적지 경남 양산까지. 안녕하세요, 소키입니다. 지금 시간 아침 9시입니다. 오늘 정말 말도 안 되는 대단한 도전을 준비했습니다. 정말 역대급입니다. 바로 점심 한 끼 먹으러 부산에 갔다 오기. 그래서 제가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데 지금 아침에 출발을 해서 부산까지 가서 부산에서 한 시간 더 달려서 최종 목적지 경남 양산까지 가서 그곳에 있는 식당에서 밥을 한 끼 먹고 바로 다시 서울로 오는 그런 총 10시간이 걸리는 대단한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지도 로드뷰로 부산 가기 컨텐츠를 만든 적은 있지만 아직도 경북... 경북이 면적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정말 오늘은 리얼입니다. 진짜로 부산에 갑니다. 정말 제가 생각해도 이제 하나하나 별걸 다 하는데요. 오늘 정말 말도 안 되는 황당하지만 대단한 이런 도전 한번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김포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부산에 가는 비행기를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부산에 있는 김해 국제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차를 렌트해서 자, 공항에서 이제 차량을 한 대 렌트를 했고요. 지금부터 경남 양산까지 또 1시간을 달려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오늘의 최종 목적지 경남 양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아주 숨겨진 맛집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를 따라 한번 같이 따라와 보시죠. 자, 좁은 골목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숨겨진 맛집이길래 아, 정말 숨은 맛집이라 그래서 제가 정말 여기를 찾아오고 싶었는데 자, 여러분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의 최종 목적지 바로 통인동 찜갈비 왕갈비탕. 여길 오기 위해서 오늘 아침부터 서울에서 비행기를 타고 부산을 거쳐서 1시간 더 달려서 경남 양산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얼마나 맛있는 맛집이길래 숨은 맛집으로 그렇게 유명하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들어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의 메뉴판을 보고 있습니다. 젊으신 사장님이시라 그런지 SNS 이벤트도 하고 계시고요. 이 식당은 갈비 전문 식당답게 매운 양푼이 찜갈비를 메인 메뉴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비탕이랑 그 밖의 식사 메뉴들도 있었고요. 저는 찜갈비와 갈비탕을 모두 먹을 수 있는 찜갈비 정식 세트 메뉴를 주문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찜갈비 정식 상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하나씩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일단 이렇게 쭉 아 푸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반찬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하나씩 뭐가 있는지 보여드리면 여기에 대표 메뉴가 찜갈비예요. 그래서 찜갈비를 주문하면 이런 밑반찬들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콩 있고요. 그 다음에 깻잎. 자, 맛있는 깻잎. 거기에 자, 이렇게 무자같이 자, 무 있고 옆에 샐러드 있습니다. 자, 샐러드. 그리고 여기 이렇게 백김치. 야, 백김치 있고. 여기 보시면은 또, 아, 매운 음식 먹을 때 살얼음이 동동 떠있는 동치미. 아, 이렇게 있고. 보시면은 갈비탕 반찬들. 이렇게 오이랑 깍두기, 김치. 이렇게 또, 아, 소첨이 나왔고. 찜갈비 정식을 주문하면은 여기 이렇게. 아, 보이시죠? 아, 이렇게 떡갈비가 또, 아, 푸짐하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찜갈비 비주얼 한번 보실게요. 와, 갈비살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와, 엄청 큰 갈비살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주변에 이렇게 아, 엄청 비주얼이 장난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지금 맵기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 맵기가 100, 30부터 100까지 있는데 저는 50으로 중간 맛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일단 요거를 한번 제가 크게 들고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소리가 예술이죠? 일단 사이즈부터가 대박인데 매콤한 맛이고요. 일단 여기가 캡사이신을 쓰지 않아서 고춧가루랑 매운 청양고추로만 매운맛을 낸다고 해요. 그래서 이 매운맛이 자극적인 그런 매운맛이 아니라 상당히 부드러운 그런 맛이 나는데 아우 너무 맛있네요. 일단은 이걸 편하게 먹기 위해서 제가 사장님께 부탁을 해서 한번 이거를 파를 발라달라고 한번 부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뼈를 발라달라고 부탁하면 이렇게 오셔서 발라주시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가위랑 집게만으로 아주 부드럽게 뼈가 발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오랜 시간 정성껏 조리를 하셨으리라 짐작이 되는데요.
뼈를 다 발라내고 팽이버섯을 넣고 약한 불에서 1분 정도 살짝 끓인 다음 먹으면 됩니다. 자, 이제 약한 불로 잠깐 한 1분 끓였는데요. 와, 이제 맛있게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먼저 보여드릴게요. 아, 사장님께서 자연의 재료로 매운맛을 내셨다고 했는데요. 맛이 어떻게 이렇게 중독적이죠? 지금도 그 맛이 입안에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육수를 한 입 먹어보겠습니다. 육수가 얼큰하고 칼칼합니다. 이게 마치 제가 먹지도 않은 술이 해장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매운 국물 먹었으면 또 동치미를 먹어줘야죠. 이 살얼음 떠있는 동치미. 여기 살얼음. 이제 매운 음식을 먹고 난 후에 입안이 텁텁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동치미 한 그릇으로 싹 깨끗하게 또 씻어주는 시원한 느낌이 들고 본격적으로 먹어볼 텐데 여기서 한번 싸먹으면 더 맛있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깻잎에 올려가지고 고기를 얹고요. 여기 고기를 이렇게 얹고 그 다음에 여기 밑반찬, 모짜마치, 그리고 백김치. 자, 백김치 이렇게 얹어서 한번 싸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는 채소랑 같이 먹어야 고기의 깊은 맛을 더 느낄 수가 있는데 이 무와 백김치의 새콤한 즙이 육류의 기름기를 잡아주는 그런 아주 환상의 궁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떡 한 입 또 먹어봐야죠. 떡도 아주 탱탱하고 쫄깃했습니다. 너무 맛있네요. 다시 한번 싸먹어 볼게요. 숨은 맛집이라고 하는데 제가 맛집을 이렇게 먼 거리를 달려서 찾아온 거는 처음이거든요. 와, 일단 오늘의 고생이 헛되지 않은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 맵기는 그렇게 엄청 맵진 않아요. 우리가 보통 먹는 신라면 그 정도 맵기 정도? 근데 이제 맵기를 조절할 수가 있으니까 저는 중간 맛으로 했는데 적당히 괜찮습니다. 그렇게 엄청 맵진 않아요. 저는 평소에 매운 걸 잘 못 먹는데 저 같은 사람도 그냥 적당히 매콤하게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적당한 맵기예요. 근데 매운 걸 더 좋아하시는 분은 여기에 조금 더 맵기를 맵게 해달라고 주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계속해서 지금 쌈을 같이 싸먹는데 싸먹으면 더 맛있습니다. 자, 올려서 매콤한 거 먹고 동치미로 또 시원하게. 여기 보시면 이제 고기를 제가 어느 정도 먹었거든요. 어느 정도 먹었으면 이제 여기다가 밥을 볶을 수 있다고 해요. 한번 제가 볶음밥을 주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볶음밥은 주방으로 가져가서 볶아서 나옵니다. 자, 볶음밥이 나오는 동안 저는 여기 나온 갈비탕도 먹어봐야죠. 이렇게 계란 고명과 대추가 얹어져 있는데 국물을 한번 맛을 보도록 할게요. 국물이 아주 깔끔하고 개운한 맛입니다. 고기 보시면은 와, 고기 덩이가 엄청 커요. 와, 고기 보세요. 와, 이거 살점이 묵직하게 붙어있는 거 보이시죠? 와, 여기는 사장님께서 납품받아서 만드는 갈비탕이 아니라 직접 여기서 골절 작업하시고 꼭 삶아낸 다음에 기름 하나하나 일일이 제거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국물 맛이 되게 깔끔해요. 여기 이제 또 밥을 말아서 여기 지금 떡갈비가 있거든요. 떡갈비 또 맛을 봐야죠. 떡갈비 한번 딱 찢어가지고 또 이렇게 또 먹어봅니다. 떡갈비도 씹을 때마다 육즙이 입안에서 확 퍼지더라고요. 여기가 왜 숨은 맛집으로 유명한지 알겠어요. 왜냐면은 사실은 메인 메뉴도 되게 맛있고 근데 밑반찬 하나하나에 되게 정성이 많이 들어가 있고 밑반찬들이 다 맛있거든요. 찜갈비는 기본이고 다른 밑반찬까지 너무 맛있으니까 동치미가 예술이네. 너무 맛있네요. 네. 볶음밥이 또 볶아져가지고 나왔는데 한번 또 이렇게 보시면은 또 그냥 보기만 해도 김가루 해가지고 비벼가지고 여기에 주방에서 불맛을 입혀서 나왔다고 하는데 볶음밥이요? 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제가 이거 먹고 말문이 막힐 정도더라고요. 우리가 무슨 닭갈비나 뭐 여러 가지 뭐 다 먹고 볶아서 먹는 그런 요리가 많이 있지만 와, 여긴 불맛 제대로인데. 진짜 와, 불맛이 여기에 불이 엄청 들어가 있어. 지금 불맛이 장난 아니야. 와, 이거 볶음밥 너무 맛있네.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불맛이 진하게 들어가 있는 볶음밥은 처음이었습니다. 볶음밥으로 감동을 받을 줄이야. 너무 맛있어서 계속 먹게 되더라고요. 볶음밥 먹고 갈비탕도 한 입, 다시 볶음밥 한 입, 밑반찬까지 쉬지 않고 먹었습니다. 매콤한 볶음밥 한 입, 무장아찌 한 입, 백김치 한 입, 라면 샐러드. 여기는 고기가 하나도 안 질기고 살살 씹어도 그냥 되게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한 입만 도전합니다. 엄청 큽니다. 엄청 큰 거. 자. 이렇게 오늘 다 먹었는데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진짜 한 끼 식사 제대로 잘한 것 같습니다. 배가 찢어지게 먹었네. 맛있으니까. 일단 제가 오늘 서울에서 부산까지 와서 부산을 거쳐서 경남 양산까지 이렇게 또 왔는데 여기가 그렇게 숨은 맛집이라 그래서 이렇게까지 한번 제가 찾아와 봤는데 본 메뉴뿐만 아니라 밑반찬까지도 너무 맛있고 그리고 여기 사장님께서 너무 친절하시고요. 그 다음에 고기의 퀄리티가 정말 최상급입니다. 진짜 멀지만 않으면 진짜 우리 동네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 사장님 이거 전국 체인점은 안 하시나요? 행복한 식사를 마치고 다시 돌아가야 한다. 자, 저는 다시 부산 김해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서울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저의 집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서울 집에 돌아왔습니다. 오늘 점심 밥 한 끼 먹겠다고 일단 오늘 쓴 비용, 비행기 값, 그리고 차량 렌트비, 그리고 주유비, 밥 한 끼 먹겠다고 교통비를 어마어마하게 썼네요. 또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